데이식스입니다. 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십니까. 데이식스 이브 오브데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가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이병열차 안에서입니다.
살고 힘들어 그대를 그리워하기 전에 잠들지도 모르지만 시간 동안 그대 나를 잊을까 기다리지 말라고 한 건 미안했기 때문이야 그곳에 새말들이 낯설고 힘들어 그대를 그리워하기 전에 잠들지도 모르지만 어느 날 그대 편지를 받는다면 며칠 동안 나는 잠도 못 자겠지 이런 생각만으로 눈물 떨구네 내 손에 꽂힌 그 자 여러분 현역 군인으로 멋진 무대를 선사해준 데이식스와 뮤지컬 배우 조완지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해군 작전사령부 제7전단 소양함 소속 일병 김원필입니다. 필. 쓱. 안녕하십니까 육군 코나 의장대대에서 지금 복무 중인 일병 윤도원입니다. 충성. 안녕하십니까 미8군 한국군 지원단 소속 상병 강영현입니다. 단결. 자 이렇게 각자 다른 군복을 입고 각기 다른 자대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계신 덱시스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 무대에서 볼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또 행복합니다. 현재는 이제 카투사로 복무 중인 강영영 상병 대단한 친구예요. 정말 군대에서도 어마어마한 존재감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2022 미8군 최고 전사 대회에서 카투사 부분 우승을 차지했다. 이런 박수! 최고 전사대. 그 말씀 좀 해주시죠. 너무 자랑스러운 일인데. 아니, 또 운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함께 훈련을 진행한 우리 스쿼드 멤버들 리더 다 이제 덕분에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그런 결과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참 행복하고 영광이고 또 이 팬분들 마이데이 분들이 늘 응원해 주실 거 알아가지고 좀 힘 많이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아니 아까 잠깐 봤는데 몸이 돌덩이에요 돌덩이. 아니. 근데 진짜 데이식스 여러분 이렇게 각기 다른 군복 입고 불의 명곡 무대에 선 기분이 어떻습니까? 사실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 국군의 날 특집에 또 이렇게 저희가
국군의 날이라서 저희가 또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거여가지고 정말 너무 영광이고 너무 재밌었고 언제 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네. 생각했습니다. 아니 세 분이 얼마 만에 한 무대 선 거예요? 한 무대 선 거는 일단 거의 한 1년 된 것 같습니다. 예. 1년 만에 네, 예. 네, 이렇게 만난 것도 되게 오랜만이겠네요. 네,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습니다. 네. 근데 그건 궁금해요. 세 분이 이제 어떻게 모여서 어떻게 연습을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. 대표님 누가 좀 말씀을 해주세요. 예. 예. 오늘 이 무대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계룡에 있는 저희 육군 군악 의장대대에서 다 같이 이제 파견을 와가지고 연습을 했습니다. 진짜 마치 데이식스 앨범 준비를 하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. 네. 저는 여기 경상도에 와서 촬영하는 줄 알았어요. 우리 부대 이것만은 다른 부대보다 최강이다 하는 것이 있다면 각자 좀 자랑을 부탁드리고 각자 자랑하실 때 여러분들도 좀 뜨겁게 좀 호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해군의 장점이라 하면 일단은 밥이 정말 맛있습니다. 정말 맛있습니다. 해군을 갔어야 되네. 네. 해군에 이제 함정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체력적으로 힘들 수도 있는데 그거를 좀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진짜 밥이 전 사실 이렇게 제대로 다른 부대에 가서 먹어본 적은 없지만은 해군의 함정에서 먹는 밥은 정말 너무 맛있다. 민간 식당 못지 않다. 말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네? 또 이 낭만이 정말 있습니다. 배를 타면서 맞습니다. 배를 타면서 이제 바다를 볼 때 그 노을 질 때 그때를 보고 있으면 정말 힘든 것도 다 가신다. 네, 그렇습니다. 예, 진짜 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네요. 네네네. 정말 밥이 맛있다. 자, 우리 육군도 자랑을 좀 해볼까요? 자랑스러운 육군, 강한 육군, 이 나라의 육지는 저희가 지키겠습니다. 충성! 네. 자, 우리 영윤 씨. 마지막 우리 카투사. 일단 카투사는 정말 그 고기도 많이 나오고 밥이 정말 맛있습니다. 그리고 또 미군들과 함께 업무를 하다 보니까 또 다양한 경험들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즐겁습니다. 자, 여러분. 네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집으로 향한 걸음 뒤에 서툴게 살아왔던 후회로 가득한 지난 날 그리 좋진 않지만 그리 나쁜 것만도 아니었어 서경도는 저녁 내일 하루도 흐리겠지 힘든 일도 있지 드넓은 세상 살다 보면 하지만 앞으로 나가 내가 가는 곳이 그런 작은 이만 하나로 사랑할 수 있다면 힘든 1년도 버틸 거야 이럴
넌 앞으로 나가 내가 가는 곳이 이 길이다. 나 인생아